뉴욕, 뉴저지, 커넥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대학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는 것을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선언하는 대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과 뉴욕대, 예일대는 교수진과 모든 학생이 가을학기 대면 수업에 참여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볼링거 총장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과 함께 올 가을학기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들만 대면 수업에 참여토록 하는 규정을 정했다고 성명을 내고 컬럼비아 대학 내 세 곳의 백신 접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학생들과 가족들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넬 대학과 시라큐스 대학은 이달 초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선언했으며 뉴저지주 러커스 대학 역시 가을학기 대면 수업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프린스턴 대학과 맘머스, 몽클레어, 라마포 등 9개 대학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선언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이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개인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의 한 관계자는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한 것이 아니고 긴급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로스쿨 글렌 코언 교수는 대학이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며 해당 대학이 소재한 주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시민 4명 중 1명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접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맞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분의 1 정도로 전국적으로 나타난 5분의 1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입니다. 전국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백인과 아시안 응답자들은 백신에 대해 강한 믿음을 보인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계 응답자들은 불신이 더 많았습니다.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연봉 10만 불 이상의 소득자들의 백신 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5만 불 소득 이하의 뉴요커들이 더 많은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